극심한 경제 위기에 한 나라 두 대통령 사태까지 맞은 베네수엘라에선 탈출 러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루 4천여 명씩 국민들이 고국을 등지고 있는데 유엔은 올해 말까지 500만 명이 베네수엘라를 떠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콜롬비아 국경에서 이재원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베네수엘라 남쪽 콜롬비아와의 접경 다리입니다. 베네수엘라를 떠나는 국민들의 행렬이 이어집니다. 의사 레네 치노스 씨도 아내와 딸을 데리고 콜롬비아에서의 새 삶을 위해 고국을 떠납니다. 이 국경 다리를 오가는 베네수엘라 국민은 하루 4만 명. 이 가운데 10%인 4천여 명은 베네수엘라를 떠나는 국민들입니다. 베네수엘라 정부가 미국의 구호품 반입을 막겠다며 국경을 폐쇄한 뒤 넉 달 만에 통행이 재개되자 탈출 국민 수는 더 늘었습니다. 반대편 방향에는 또 다른 줄이 길게 만들어집니다. 콜롬비아에서 생필품을 구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베네수엘라 국민들입니다. 하루 3만여 명에 이릅니다. Voy vengo. Voy vengo. Para conseguir un alimento para mi familia. Porque Venezuela es costoso. Imposible comprar. 여권이 없는 국민들은 인근 강을 몰래 건넙니다. 하지만 콜롬비아 경찰이 최근 강을 통한 통행을 막았습니다. 2015년부터 베네수엘라를 빠져나간 국민은 400만 명. 유엔은 올해 말까지 탈출 국민 수가 5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콜롬비아 쿠쿠타에서 KBS 뉴스 이재환입니다.